아, 요거네, 요거. 아니, 누구시냐고요. 이거 파츠가 하나 없네. 어? 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박스. 네, 제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엄청난 랩케이스. 네, 요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2분의 1 스케일. 네, 무려 1m 가까이 되는 아이언맨 마크1 퀸 스튜디오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마술사가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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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 사람 하나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다 칼 꽂을 것 같은. 혼자 못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또 식구들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DK 박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추리닝 입고 왔는데 오늘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제 옷도 못 입습니까? 아니, 한 분이 더 왔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예, 이분은 이거 촬영한 지 모르고 놀러 왔다가... 아니, 제가 못 믿어서 오신 건 네. 아니시고? 전혀, 전혀. 잠박토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박토이입니다. 저는 오늘 관객 1로 왔고요. 그리고 오늘 힘을 쓰려고 힘 잘 쓰는 점막주의 등장했습니다. 예, 이거 마스크는 좀 벗으면 안 돼요? 아, 마스크는 예. 벗어나? 아, NG. 가격을 좀 설명드리자면 370만 원 후반대입니다. 거의 380만 원 가까이 되는 좀 고가예요. 네.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애가 그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그 친구가 한 430 정도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저렴한 네. 두 번째 몸값을 자랑하는 친구가 이제 드디어 들어왔고요. 뭐 좀 TMI지만 어떤 이제 또 스태프 좀 많이 모으시는 분이 예약금을 포기하고 양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려 230만 원 돈인가? 일단 질렀어요. 네, 잘하셨네. 좋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랩케이스 자체 여는 것도 저는 처음 봐요, 이런 거. 전박토이는 용자물, 뭐 엘드란, 네. 그다음에 파워레인저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 차라리 이거를 그러면 이 박스를 지금 보면 생각난 건데 이 박스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해서 이 자체를 스톨로 쓸 수 있게 해놓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이래서 DK광삼, DK광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옮겨서 한번 쫙 보고 네. 최종 전시를 여기다 할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돌려서? 네 방향을 돌려서 열어요? 튼튼하게, 우와. 네, 맞아요. 돌려서. 와. 저도 한번 들어봐요. 되나? 우와. 우와. 둘이서 들 수는 있네. 알 수는 있구나. 혼자 들 수 있죠? 네, 그럼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안에 그냥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네. 그냥 줄 떠도 됩니다. 그냥 망가뜨릴까 봐. 자, 보니까 오, 와, 이거 너무 봐야, 멋있다. 이거 봐야 되는데, 화면. 보이실까요, 여러분? 아, 요거네, 요거. 아, 예쁘긴 하네. 박스 하나로 있는 게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요거만 잘라가지고 사실 그냥 전시해도 네, 네, 액자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액자에 넣어가지고 크니까 또 너무 좋네요. 또 이런 부분은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가지? 안 돼. 어떻게 해. 아, 저장공간 꽉 찼대. 와, 어떡하냐. 잠시만, 어디까지 나왔냐. 죄송해요. 아유, 열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판 666채 중에 284채. 그 토니랑 또 그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또 이런 느낌 좀 있나요? 아시죠? 예. 어? 난 뭔가 있다. 오픈하실까요? 자, 가시죠. 열어서 위에 슈퍼를 붙고 자, 자. 위층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야, 한 덩이 그냥 떡 들어있네요, 정말. 야. 머리통 빼고는 그죠. 그냥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먼저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얘를? 그러면은 제가 우쭈쭈 하듯이 안고 있으면 두 분이 여기서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와 잠깐만 우쭈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와 와 너무 무거. 이쪽에다가 자 놓고서 일로 와 보세요. 여기가 다리야. 우와 됐다 됐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다 파츠 넣고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서 안 보고 해도 되겠죠, 이거? 아, 뭐 저희 뭐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뭐 저리. 설명서가 어디 갔죠, 아까? 설명서가 따로 있잖아요. 머리통 아까 어디 두셨죠? 아, 위층에. 아, 확실히 헤드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도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톤이 같지 않잖아요. 이걸 썼는데도 톤이 안 같아. 그러니까. 눈매 자체는 좀 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까지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아까 그건가 봐요. 액자. 액자에 넣는 거, 액자. 아, 있네요. 어, 이거 파츠가 하나 없는데? 어? 어? 잘 찾아봐. 왜 없지? 보니까 미사일 자리가 여기 이쪽인데요? 여기 없었어? 아래쪽 박스에? 어, 그러네. 네. 저기 있어야 되네. 여기인데 원래? 거기네. 내가 이걸 내가 안 까서 모르겠다. 없었어? 영상을 돌려보는 수밖에 없나요? 다른 데다가 혹시나 파츠를 넣었을 수 있으니까. 불도 안 들어옵니다. 불도 안 들어와요? 네. 누락 아니에요? 요거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이 영상 이게 지금 네. 원래 빠져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끊을게요. 이거 없을 리가 없는데. 여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 뭐 누락이지 뭐. 진짜 누락인가 봐요. 저분이 어디 갔다고. 자, 뭐 저희가 네, 다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가 처음에 지금 못 찍어놓은 게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세 명 다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요 지금 미사일 요 파츠 스타크 인더스트리 요 파츠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머리통이 없었으면 리뷰 여기서 그냥 끝내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할 텐데 뭐 아쉽지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다운됐네요. 네, 확 다운됐어 지금. 뭐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누락은 둘째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토니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그럴까요? 뭐 이것도 TMI일 수도 있는데 네. DC랑 마블의 그런 라이센스 관계가 조금 여러 가지로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피규어 제작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을 때 배우와 캐릭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다 가져와서 헤드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마블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영화에 대해서 따로 받아야 되고 캐릭터에 대해서도 따로 받아야 되고 배우의 얼굴에 대해서도 또 따로 받아야 돼요. 퀸 스튜디오에서 나온 마블 제품 중에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니 스타크 헤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언맨과 이 영화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지만 아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헤드에 대한 라이센스는 획득을 못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토니가 조금 있어야 사실은 조금 만족할 텐데 아이언맨 마크 1의 코스튬을 한 그냥 일반인? 네, 뭐 그런 느낌이고요. 베이스부터 보여드리면은 뭐 총알 들어가 있고 요런 뭐 드럼통이랑 요 뒤에 네, 요런 나무 상자 요 아마 뭐 미사일이나 무기 같은 게 들어겠죠. 그 거기 영화에 보시면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이 박스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가 녹색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간 오히려 이런 색깔 네 요런 색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녹색도 있었나요? 녹색도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좀 더 저는 이거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 기계적인 디테일들은 특히 살렸어요. 근데 오히려 앞보다는 뒤 가 더 예쁩니다. 네, 뒤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막 호수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전선들 약간 기계 그쪽 전자과 나오지 않았어요? 어, 전 미대. 아 미대. 전자과. 저도 미대입니다. 아, 두 분 다 미대시구나. 네. 전 물리치료학과. 네. 아무튼 뭐 보시면은 이런 뭐 기계적인 뭐 호수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 표현이 돼 있다고 하지만 끝마무리가 다 조금씩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끊겨 있고요. 끊겨 있고. 네. 네 맞아요. 앞에 있는 호수도 여기도 좀 끊겨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다. 사실 오히려 이렇게 따졌을 때는 4분의 1 스케일이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네. 좀 멀리서 좀 존재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1:1 스케일의 그 스태츄들도 보면 굉장히 또 가까이서 보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네네. 커지면 커질수록 좀 약간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더 디테일이 생각보다 괜찮고 이 쇠덩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진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스태츄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쇠덩이 같이 그런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웨더링이라든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안에 실제로 의상을 입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의 조화가 잘 됐고 특히 내부에 상체에 보이는 이 아래 이제 세무 느낌의 그렇죠. 예, 이 의상 이런 퀄리티들은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 아크릴릭터 표현들이나 이 안쪽에 보시면은 뭐 전선 표시? 굉장히 얇은 전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사실 1:1 스케일로 더 디테일한 것들도 많은데 예, 뭐 2분의 1 스케일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누구세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제가 마블 초보자긴 한데 네. 로다주는 알거든요. 네, 네.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뒤에 뭐 이런 막 호일 감겨져 있는 거나 뭐 이런 표현들은 괜찮아요. 네, 뭐 다시 봐도 오히려 뒤로 전시해 놓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뒤로. 저도 뒤로 해야 돼. 전시해 놓는 용도로 사실 저도 사용 이제 뭐 할인이 사실은 그죠? 크긴 컸는데. 네, 컸는데 다시 처분할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신해놔야겠죠. 그렇죠. 네. 아 조금 케이스 안 씌우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네. 당장은 뭐 이게 대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케이스 안 씌운 모습으로 또 전신을 좀 해놔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네 토니가 없는 아이언맨 마크 1 한번 또 잘 감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리면 어떨까요? 네, 뭐 까만색으로 셀로판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지금 저기 검은색 전기 테이프를 여기다가 봐봐 발라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이런 스태츄 모으시는 분들은 이런 큰 피규어들을 볼 때 존재감이라는 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확실히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느껴집니다. 핫토이가 네. 확실히 잘 만드네요. 퀸이 그 전에 나왔던 애들은 또 좋았던 애들이 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또 지금 뭐 소장하면서도 좋은 애들도 있고 특히나 1대1 버스트들도 진짜 좋았던 애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좀 뭔가 조금은 실수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하필이 그 실수에 제가 걸렸네요. 예. 아쉽네요. 네, 이거 미사일까지 없어가지고. 네, 요거 AS까지 안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게요. AS 안 되는 나쁜 회사로. 너무 호평해. 자, 뭐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들이도 다니실 텐데 또 후니버션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큰 작품 한 번씩 또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차 혹시? 예, 저 밑에. 요 밑에? 아, 네. 빼야 돼. 예? 차 지금 빼야 돼. 아, 빼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빼드릴게요. 자, 정말 오늘 우여곡절 맞습니다. 자, 우리 광진님 빨리 저기 먼저 가세요. 차 빼러 먼저 가시고. 이렇게 어수선한 리뷰가 있었나 싶습니다. 자, 뭐 굉장히 어수선한 리뷰입니다. 이제 광진님은 네, 차를 빼러 가셨고요. 저를 이제 놀러 왔다가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출연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밥 살게요. 사실 오늘 뭐 날이긴 한가 봐요. 저도 오늘 놀러 오다가 안경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안경 잃어버리고 나 미사일 루즈 잃어버리고 오늘 좀 잃어버리는 날인가 봐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도 차 빼러 가야 되겠다.